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여인은 고려 제5대 왕 경종의 비였고 또 7대 왕 목종의 어머니인 헌혜왕후이자 천추태후입니다. 아, 사실 천추태후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고려 왕조 계보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태조 왕건의 결혼 정책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918년 이 혼란의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 왕조 고려를 연 태조 왕건. 하지만 이 지방 호족들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족을 제압하고 고려 중앙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여기서 쓴 여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정책입니다. 태조 왕건은 고려 왕후로 즉위하기 전 이미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제1비 신혜 왕후 유씨와 제2비 장하 왕후 오씨, 이 두 왕후는 호족을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으로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왕건이 마음을 움직여 한 혼인이었는데요. 제3비 신명 왕후 유씨는 달랐습니다. 신명왕후 유씨의 아버지 유긍달이 충주지역의 유력 호족이었는데 신라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여인과 혼인을 함으로써 태조왕건을 지지하게 만든 것이죠. 태조왕건은 즉위 이후 이 지방호족들의 여식들과 혼인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즉위 후 처음 맞은 왕비, 그러니까 제4비는 황조 황보씨의 신정왕후입니다. 그리고 제5비인 경주김씨 신성왕후는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큰아버지인 김흥렴의 딸이었으니까 신라 왕실과의 결합을 위한 결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태조 왕건은 29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고 그 결과 30명이 넘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식이 많다 보니 당연히 이들은 왕권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태조 왕건 사후 왕위에 오른 제2대 왕 혜종, 그리고 3대 정종, 그리고 4대 광종이 모두 왕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건과의 결혼으로 중앙에 진출하게 된 왕비의 가문은 중앙 정치의 중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혼, 근친혼을 하게 되는데요. 광종의 왕비인 대모왕후 황보씨는 태조의 딸이니까 광종에게는 이복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종의 제2비인 경화궁 부인 임씨는 광종의 이복형이자 2대 임금인 혜종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경화궁 부인 임씨는 광종에게는 친조카인데 공주에게 왕씨를 쓰게 하면 이 근친혼을 할 때 너무 이 혼동이 오니까 외가의 성을 따라서 임씨로 성이 정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왕가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고려 왕가의 계보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이 복잡한 계보에 얽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헌혜왕후의 할머니가 태조 왕건의 네 번째 부인인 신정왕후 황보씨입니다. 신정왕후는 왕건가의 사이에서 대종욱과 또 광종의 비가 되는 대목왕후를 낳습니다. 대종욱은 또 이 이복누이와 결혼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세 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고려 제6대 왕이 되는 성종, 그리고 경종의 비가 되는 두 자매 이 헌혜왕후, 헌정왕후입니다. 이 헌정왕후도 할 말 많은 여인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헌혜왕후는 고모인 대모광후 황보씨와 고모부 광종 사이에서 태어난 경종에게 시집을 가서 또 왕후가 된 것인데요. 여동생 헌정왕후도 같이 경종의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한 임금의 비가 된 것이네요. 사실 광종이 호족 견제 정책을 쓰면서 호족들을 눌렀기 때문에 이 황조 황보씨의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경종에게 이 두 자매를 다 시집 보낸 것이죠. 아, 이 고려 왕실 계보가 그려지시나요? 이야기하면서도 이 족보가 이렇게 꼬여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잠시 듭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 왕실에서는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종은 헌혜왕후, 헌정왕후 외에도 3명의 부인이 더 있었는데요. 다른 왕비들은 자식이 없었고 헌혜왕후만 자식을 낳았는데
왕자송, 그러니까 왕송을 낳았고 이 왕자송이 훗날 목종이 됩니다. 이렇게 후사를 이을 왕자를 낳은 왕으로서 경종의 총애를 받으며 아무 근심 없이 지내던 헌의 왕후, 그녀에게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981년 경종이 26, 젊은 나이에 제6년 만에 사망을 한 겁니다. 당시 헌의 왕후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의 왕후의 아들 송은 나이가 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유로 바로 왕위를 잇지 못했고 헌의 왕후의 오빠인 성종이 고려의 6대 임금이 됩니다. 헌의 왕후의 오빠 성종은 3명의 부인을 두게 되는데 문덕왕후가 제1비입니다. 그런데 이 문덕왕후의 어머니가 성종의 아버지 대종 우계 여동생이면서 광종의 왕비인 대목왕후이니까 성종은 고모의 딸, 그러니까 고종사촌과 결혼을 한 것이죠. 사실 문덕왕후는 초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홍덕원군과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성종과 재혼을 한 것이죠. 성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광종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 현의 왕후는 오빠 성종의 배려로 계속 궁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아들 송을 낳은 왕후였기 때문에 궁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동생인 헌정 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송악산 왕륜사 남쪽 사제로 나가 살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이 자매는 고려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가 됩니다. 헌의 왕후가 머물던 곳은 천추궁인데요. 나중에 천추태후라고 불리는 것도 이 천추궁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 송은 성종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자라게 됩니다. 성종은 딸만 둘인 상황이어서 990년 이 송을 계령군에 봉하고 자신을 이어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정해 양육하게 됩니다. 헌의 왕후는 비록 남편은 일찍 사망을 했지만 안락한 천추궁에서 아무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좀 무료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헌의 왕후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치향입니다. 김치향은 헌의 왕후의 외척이었는데 일찍이 승려가 된 사람이었죠. 외로운 헌의 왕후를 위로한다라는 핑계로 자주 천추궁에 드나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됩니다. 고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연애가 성행했던 나라였고 또 이혼과 재혼도 자유로웠던 나라이지요. 그래서 일반 백성 여인이 남편이 사망한 후에 연애를 하고 재혼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헌의 왕후의 오빠 성종은 유학을 정치 기반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가부가 된 헌의 왕후가 수절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절을 해야 할 동생 헌의 왕후가 김치향과 스캔들을 일으킨 겁니다. 성종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김치향을 장형으로 다스려 멀리 귀향을 보내버리는데요. 화가 난 헌의 왕후가 오빠 성종을 독대해서 아니 오빠, 오빠의 왕비도 재혼한 여잔데 과부로 지내는 내가 연애를 좀 했기로서니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세요 하며 가서 따졌다는 겁니다. 역시 헌의 왕후는 보통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종은 내가 이 유교 이념을 받아들여서 국가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내 동생인 왕후였던 네가 수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어찌 나라를 똑바로 통치할 수 있겠냐 하며 동생을 나무라고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성종은 유교 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여동생이 스캔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향은 귀향을 갔는데 헌의 왕후는 그를 잊지 못하고 내내 그리워하게 되죠. 한편 궁을 나간 헌의 왕후의 친동생 헌정 왕후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딱 송악산에 딱 올랐는데 이 고려 수도인 개경이 한눈에 보이는 공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녀들을 좀 물러나 있게 하고 바위 뒤에 숨어서 몰래 소변을 봤는데 이 소변은 멈추지 않았고 은빛으로 반짝이며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화정왕후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이 꿈을 이제 궁녀에게 얘기를 했는데 궁녀가 아, 그 꿈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꿈입니다. 라는 꿈 해몽을 해줍니다. 헌정왕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남편도 없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며 되려 궁녀를 꾸짖게 되죠. 아, 그런데 이 꿈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지 않으신가요? 아, 신라시대 김유신의 동생 보희가 꾼 꿈과 굉장히 비슷한 꿈이네요. 헌정왕후는 어린 나이에 홀로 되어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니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그녀가 가까이 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태조왕건의 제5비 신성왕후 김씨의 아들 왕욱입니다. 왕욱의 집이 헌정왕후의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왕욱의 외할아버지 김억렴이 사실은 뭐 신라 왕족이다 보니까 고려 왕족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역시나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런 차에 헌정왕후가 가까이에 이사를 오니 자주 드나들며 서로 이 외로운 마음을 나누었던 겁니다. 헌정왕후와 왕욱은 촌수로 따지면 숙부와 조카,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이고 나이 차이도 아주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외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니 또 서로에게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한때 왕후의 신분이었던 헌정왕후이기에 이 두 사람은 맺어질 수 없는 사이였고 마음을 내보일 수는 없었죠. 자,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 경종이 승하한 지 10년이 되던 991년 7월 11일 소학산 왕륜사에서 이 경종의 명복을 비는 제가 끝나고 야심한 밤길을 함께 걷게 된 왕후가 헌정왕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몸과 마음을 나누며 연인이 되죠. 그러다 보니 헌정왕후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언니인 헌혜왕후와 김치양의 스캔들로 이 왕실이 시끄러웠는데 자신마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면 성종이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헌정왕후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는 사이 배는 점점 불러서 산딸이 다가오게 되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헌정왕후는 어느 날 왕욱의 집 이 마당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내는데요. 자신이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죽음으로 이 스캔들을 묻겠다라는 뭐 그런 심정이었고 왕욱은 그런 헌정왕후를 막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은 점점 커져서 멀리서도 보이게 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성종이 이 불길을 보고 어찌된 일인가 하며 자초지정을 묻게 되고 전후사정을 알게 된 성종은 이 누군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윤리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왕욱을 지금의 경남 사천군인 사수현으로 귀양 보냅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동생을 처벌할 수는 없었고 헌정왕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 앞에 이르자 이윽고 산통이 왔고 이 문 앞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휘어잡고 아기를 낳았는데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인지 아기는 살았지만 그녀 자신은 아기를 낳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김유신의 동생 보희의 꿈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보희도 임신을 하고 집 마당에 뭐 불을 지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지만 보희는 김춘추와 잘 맺어지면서 해피엔딩을 맞는데 헌정왕후와 왕욱의 결말은 그것과 좀 다르네요. 헌정왕후가 낳은 아들 이름은 순, 그러니까 왕순인데요. 이 성종은 순을 궁으로 데려와서 보물을 붙여 잘 양육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두 살이 되던 어느 날 이 성종이 아, 순이 보고 싶구나 순을 잠깐 데리고 와봐라 라고 해서 보모가 순을 안고 성종에게 갔는데 순이 성종을 보자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무릎 위로 올라가서 옷깃을 움켜잡고는 또다시 아버지 하고 부른 겁니다.
성종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에게서 떼어놓느냐,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하면서 순을 이 사수연으로 보내서 왕욱이 순을 기르도록 해줍니다. 이 헌혜왕후와 헌정왕후 두 자매의 스캔들은 각자의 사랑 이야기로 뭐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고려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997년 성종이 재위 17년 만에 병으로 위독해지자 내천왕사로 거처를 옮긴 후 헌혜왕후의 아들 송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가 바로 고려제 7대 왕 목종입니다. 997년 목종은 17살의 나이로 고려의 왕이 된 것입니다. 헌혜왕후는 김치왕과의 스캔들을 일으킨 후 성종 재위 기간 내내 죽은 듯이 지내야만 했는데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자신은 태후가 되었으니 이제 음지에서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워낙 어린 시절에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는 34살밖에 되지가 않았죠. 헌혜왕후는 자신의 아들 목종이 아직 어리다며 섭정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이로써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실 목종은 혼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헌혜왕후가 섭정을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정황상 효심이 꽤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목종은 즉위를 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 헌혜왕후를 응천개성 정덕 왕태후로 봉하는데요. 천명의 응해 신성을 열고 고요하고 맑은 덕을 가진 태후라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추궁에 머물고 있던 태후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추태후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천추태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천추전에 스님 한 분이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천추태후와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바로 그 김치향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이나 뜨거운 애정을 다시 느꼈고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김치향은 천추태후만 바라보는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고 천추태후만큼이나 야심가였죠. 천추태후는 그런 김치향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었는데 목종에게 말을 해 이 김치향에게 한문사인이라는 벼슬을 내리게 했고 김치향은 고려 조정을 야금야금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료들의 인사권까지 장악하게 되었으니 이 고려 대신들은 김치향에게 고개를 숙이고 뇌물을 바치게 되었죠. 김치향의 창고에는 재물이 가득 쌓이게 되었고 300여칸이 되는 여성전을 짓고 살게 되는데 왕궁의 정각보다 더 화려한 대저택이었다고 합니다. 후원에는 작고 아담한 산정을 여러 군데 지어놓았고 큰 연못을 파서 작은 배를 띄워 거기서 천추태후와 미래를 나누었다고 하고 또 천추태후 외에도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 동주에는 농민 수천 명을 동원해서 자신의 원찰 이 성숙사를 크게 짓도록 했고 또 궁박 서북쪽에도 시방사를 지어 자신의 원찰로 삼습니다. 예, 김치향에 대한 소문은 궁궐 안팎에 퍼져나갔고 시중 한원공이 목종에게 김치향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쫓아내야 된다 라면 조언을 했지만 어머니를 거스릴 수 없었던 목종은 이 김치향을 감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김치향은 이 천추태후의 연인이면서 또 아이 아버지가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더 끈끈한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충신이었던 시중 한원공이 사망을 하자 김치향의 벼슬은 더 높아져서 우복야 겸 삼사사가 되어서 국가 재정을 틀어지게 되었고 목종은 허수아비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목종은 즉위 초만 해도 정치에 의욕적이었는데 김치향이 권력을 독점하자 목종은 점점 정치에 관심을 잃어갑니다. 목종은 김치향을 제거하고 정권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중간중간 하기도 했지만 어머니 천추태후의 방해로 결국 이것도 실패하게 되자 모든 곳에 손을 놓고 향락에 빠지며 지내게 됩니다. 이때 목종의 애정을 받는 이가 있었으니
여인이 아니라 남자인 유행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행간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미남이었는데 목종이 각별히 그를 아꼈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몰두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유행간은 목종의 총애를 받으며 재물과 벼슬을 얻게 되었고 또 발의 유민 출신인 유충정이라는 남자를 목종에게 소개시켜주기까지 했는데 그 역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남자로 목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목종에게서 후사가 태어날 확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